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었잖아요. 여기 네네. 와서 직접 여기 제주 관광청 관광청을 제주 설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건데 네. 이거 이렇게 날리면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이지 않습니까라고 예, 이제 예. 국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예. 웃더라고요. 근데 좀 희한한데요.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금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건데 지금 제주도는 그 안 줄 것 같으니까 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함부로 날리면 또 날리면 또 날리면 또 날리면 또 날리면 됩니다. 봉청 6개국을 대상으로 예. 제주도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예, 예. 도지사는 의지는 있으나 예. 실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따로 국밥이다. 공무원들이 예.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따라주느냐 이게 예. 관건인 거죠. 자, 근데 아까 도지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따로 국밥입니다. 오늘 먹방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따로 국밥이라고 키워드를 잡으셨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죠? 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쉽게 우리 기후 예산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최근 그 진행된 도정 질의에서 예.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봉청 6개국을 대상으로 예. 제주도 기후 예산제를 도입한다.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예. 이 6개국에 해당되는 도시건설국 예산 총괄 담당자는 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아까 뭐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길래 네네. 탄소 중립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럼 네네. 지자체 사업에 대한 기후 예산제 도입도 의무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게 의무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 예.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탄중법 제정 이후 그래서 국가재정법하고 예. 국가회계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하고 예. 온실가스 감축 기금운용계획서는 예.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 근데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예.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의무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아, 국회 통과가 안 돼서?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따로 국밥이라는 키워드를 잡으셨군요. 네, 네. 이게 도의회 미제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예.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통과돼서 반영이 예. 될 텐데 아,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도지사는 의지는 있으나 예. 실국에서는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예, 따로 국밥이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하고 이제 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기후예산자 시범을 이제 하는데 예. 사실 이분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정책과 자체가 좀 힘이 없잖아요. 힘이 그래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예. 잘 안 따라준다는 얘기가 이제 좀 있었죠. 그래서 힘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그 예산권 관련된 얘기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들 예. 인식 확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도 좀 있었다고.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건 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대중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데 예. 실제 이제 안에서 그 공무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은 예. 대중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마디 설명을 하는 게 예. 굉장히 어렵다고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번 수치화 해본 경험이 있으면 예. 이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감할 테고 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 어떤 이런 취지도 좀 담겨 있다라고 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예. 이게 전면 도입이 돼야만 하는 거니까 또 이게 의무화되는 거니까 전면 도입 앞에 이제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예. 설명인데 사실 서울시는 제주도와 달리 지난해 기후예산제 시범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2년여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좀 너무 급하게 좀 추진했던 예. 감이 좀 있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 대중들은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해요. 네네. 이제 그건 이제 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 지난 대선 때는 아리백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네. 이슈가 됐었고, 네.
다만 그럼 기후 예산제가 의무화되면은 이게 어떤 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모를 네.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네 개로 분류하는데 감축 사업, 예. 예. 그다음 배출 사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경우는 이 네 개 중에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에 기후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해당 사업이 감축이나 배출 사업에 해당하면 환경 보존 국가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설립이 됐는데 탄소 중립 센터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해당 실국은 제주도가 마련한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후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기후 예산서가 확정되면 예산 담당 부서가 에 제출을 하고 예?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구조고요. 이게 예.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예, 예. 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사업은 예. 사실 감축 효과를 산정해서 예?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 예산의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고. 네네네. 예, 예. 아니 거대한 이 계획은 알겠는데. 네네. 그러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요. 네. 아니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렇게 어렵지 않냐라고 예, 예. 여쭤보니까 국책 사업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예.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 예. 게 아니어가지고 예. 사실상 수치화하는 게 어렵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많이 좀 어려운데 예. 지자체 사업의 경우는 사업 예. 내용이 구체적이어가지고 예. 까다로울 뿐이지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배출량에 대한 감축 방안을 그래서 요 예산서에 예, 예. 예,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예. IPCC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있어요. 예, 예. 그거랑 환경부가 또 만들어놓은 지침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대인만? 네네. 그걸 토대로 제주만의 또 지침을 이제 만들어가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분석해서 정량평가 방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에요. 지금 제주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제주만에. 그러면 네네. 아 이게 지자체마다 적용 방법이 다른 겁니까? 네네. 그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달라요. 그러니까 예, 예. 지자체 사업도 다르고 예, 예. 지자체 관점도 다를 테고 아. 그래서 지자체 역량에 맡겨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배출도 하고 감축도 하는 혼합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예산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혼합사업의 경우는 예산서 작성 안 해도 돼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제주는 감축사업과 배출사업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그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 이 차이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서울시의 경우는 축소하기도 해요. 예, 근데 예. 제주도는 아직 축소까지는 아니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좀 완화된 규정이 예. 되어 있어요. 환경 생각하면 제주도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아까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야지 의무화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대상이 되는 6개국 소속 공무원들이 예.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따라주느냐 이게 예. 관건인 거죠. 자, 근데 아까 도지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후 예산제 도입 자체가 사실 오영훈 도정 101대 과제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오영훈 지사가 이에 예. 대한 의지가 있어서 아까 힘이 없다고 했는데 환경정책과가 예. 해당 제도를 추진하는 어떤 모양새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의 의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 그 이제 추진하는 그 예, 담당자도 예.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어제 오후 송재 의원실과 예. 제주도가 관광청 제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예, 저희도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네, 네. 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서 예. 송재 의원과 제주도가 어제 머리를 맞댄 건데요. 예. 송재 의원은 예.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제주도는 이에 맞춰서 행안부와 문광부를 문광부를 계속 설득해 보겠다고 어제 했습니다. 설득이라는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문광부가 관광청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아, 문광부가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따로
부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라 그런 겁니까? 청으로 독립해 나가면은? 네. 아. 그래서 약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호적이진 않고 예.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 이 안에 제주 유치를 담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예.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청을 설치하되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는 또 따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유치해달라고 엄청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었잖아요. 여기 네. 와서 직접 여기 제주 관광청을 제주에 설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건데 네. 이거 이렇게 날리면 면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게 공약이지 않습니까? 라고 예, 이제 예. 국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예. 웃더라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도 관광청을 우리한테 유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아유, 네네. 저 특별자치도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제주도는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래서 한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종합적 예. 컨트롤타워로서 관광청에 예. 관한 수가 뭐지 설치가 이제 예. 관광청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예. 가령 현재 이제 문체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예.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예. 이 국가 관광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고요. 예. 이에 맞춰서 제주도는 동아시아를 잇는 관광 허브로서 관광청 설치에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예. 그러니까 제주도가 예. 그런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고요. 예. 근데 좀 희한한데요.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금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건데 지금 네. 제주도는 그거 안 줄 것 같으니까 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희망 고문이라고 예, 예. 뽑아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자.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키워드 네네. 뉴스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